양부님이 찾으시던 그 배속 문헌자료 2 규곤 요람입니다. 원문 배을 네 조각 내셔 속을 발라내고 밋밋하게 다듬으셔 등에다 세 줄로 후초 박아셔 꿀물을 거하게 타 적게 다 넣으셔 남비에 졸여서 세양차를 심슨하게 다려서 한 대 꿀을 더 타고 셔늘하게 식혀 온잣 띠난이라. 번영문입니다. 배를 네 조각 내서 속을 발라내고 맵시 있게, 맵밋하게가 맵시 있게네요. 다듬어서 등에다 아홉 줄로 후추를 박아서 꿀물을 다 섞이도록 한다. 냄미에 졸여서 생강차를 심심하게 다려 꿀을 더 타고 서늘하게 식힌 후 차를 잣을 띄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세 줄인데 아홉 줄이네요.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. 그럼 현대식 조리법을 보면 1번 배를 네 조각 내서 속을 발라내고 모양 있게 다듬준다. 2번 등에다 세 줄로 후추를 박아서 꿀물을 다 냄비에 졸인다. 3번 생강차를 심심하게 끓여 꿀을 더 타고 서늘하게 식힌 후 잣을 띄운다. 조리기구는 냄비가 필요합니다.